우리가 인터넷 속에 수원을 배우던 아가 시절에 이런 거를 배웠다죠. 우리는 이거를 함수를 만들어서 그림도 그릴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어, 이런 삼각함수는 어떤 거에서 나온 거야? 어떤 거에서? 어떤 거에서 나온 거야? 원. 원에서 나온 거예요. 원. 자,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 y는 sin x v 라는 거는 어떤 x, y라는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, 반지름이 요 원, 이 원점을 내가 원의 중심을 봤을 때 반지름이 요 길인 원을 이렇게 타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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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내가 silence라는 거는요,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내렸을 때, 저 이 각도가 어디 있다는 거야? 시초선이 어디 있죠? 시초선이 어디 있죠? 시초선이 어디 있죠? 시초선이 뭔지 까먹었어? 0. 거긴 것 같아요. 네. 아니, 쌤, 시초선은? 시작하는 선. 공격이라고 하잖아, 언니. 아, 그건? 이게 세트.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x, y가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은 사인 세타를 어떻게 읽어내냐면 뭐 분의 뭐야? r분의 그치 r분의 x였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였어? r분의 y 옳지 옳지 어? 반지예요? 이게 니도 y죠 r분의 뭐야? y 그 다음에 얘는 r분의 뭐야? x 탄젠트 세타는 코분사니까 뭐 분의 뭐가 되는 거죠? X분의 그치,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걸 기울기로 써먹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제 미적분에서 뭐를 정했냐면 사인 세타 분의 1이라는 함수를 필요하단 말이에요. 사인 세타 분의 1이라는 걸 풀어야 되는데 내가 사인 세타 분의 1을 미리 쓰기가 너무너무너무 귀찮았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 분의 1을 뭐라고 하기로 했지? 코시컨트. 코시컨트. 아예 헷갈렸어. 이름이 다 틀려서. 사인이랑 시컨트랑 아니에요. 자, 코시컨트 세타라고 하기로 했죠. 그럼 얘의 역수니까 뭐 분의 뭐가 되는 거야? Y분의 R이 되는 건 거고 여기서 R은 0이 될 일이 없었어요. 근데 여기서 Y는 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 Y가 뭐는 아니다? 0은 아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원래.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세타라는데? 시컨트. 그치, 시컨트 세타라고 하는데 뭐 분의 뭐가 이거는 R분의? X분의 R인 건 거고 얘는 뭔 거야? X는? 0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붙여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뭐라고 하기로 했어? 옳지, 다 알고 있죠? 얘는 뭐 분의 뭐가 되는 거야? Y. 할 수 있겠죠, 이거? 자, 379번 가봅시다. 세타가 제3, 4분면의 각이 왈랄랄랄랄랄랄라.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5다. 이것만 주면 우리 뭐뭐뭐 다 구할 수 있어? 사인. 세타 구할 수 있고 탄젠트 세타 다 구할 수 있죠. 듣고 있죠? 그럼 뭐야? 뭘 그리는 거야 우리는? 세모. 직각삼각형이 그려요. 맞지 맞지. 그 다음에 이건 절대값은 예각일단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분의 뭐라 쓰는 거야? 옳지. 여기는? 오. 오 이렇게 쓰는 거죠.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? 12. 그렇지, 12가 되는 거란 말이야. 그러면은 일단 내가 사인 세타의 절대값을 뭐 분의 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? 13분의 12. 12. 조금 띄워줄게요.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? 9분의 12. 옳지. 근데 세타가 무슨 변의 각이래요? 그러면 얘는 누구의 집이죠? 탄젠트. 아, 그럼 얘만 양수고 얘는 뭔 거야? 이렇게 된 거네. 자, 시컨트 세타라는 거는 얘는 뭔 앤데? 사인분의 1이잖아요. 너무너무 쉽죠? 맞아. 사인분의 1이라는 거는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마이너스 뭐 분의 뭐? 12분의 13. 옳지. 그럼 얘는 뭐야? 10. 아, 이거야. 할 수 있겠죠? 오케이. 넘어갑시다. 충분히 잘할 것 같아요.